제목이 이겁니다. 윤중천 리스트, 별장의 내부자들. 네. 별장 그 성범죄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윤중천 씨를 직접 그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김학의 사건이라고 불리던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윤중천으로 이렇게 관심을 튼 이유는, 네. 윤종천이라는 사람이 별장을 매기로 여러 가지 스폰서 관계, 향응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학의 사건이라고 부르면 네. 김학의 한 분만 보이거든요. 초점이 그렇죠. 근데 네. 나머지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김학의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윤종천의 입장에서 스폰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수많은 김학의 뒤에서 숨어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드디어 우리가 집중 취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별장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어땠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어땠어요? 공짜 점심 아닐 거예요. 공짜 성접대 아닐 거예요.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여러 여성들에서 공이 나오는 인물들이 꽤 충격적인 인물들이 많은데요. 유명 종합병원장, 저 병원장. 예, 네.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 네. 그다음에 대학 미대 교수. 이분들에게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진료를 받거나 수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여성이 진술해요. 성병까지 이 남자에게서 성병까지 옮았다. 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네네. 계시네. 윤중천 씨가 수많은 그 법적 소송 분쟁에 시말립니다만 네.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피해갔을까요? 뭐 아까 마약 이야기도 나왔지만 향정신성 문제도 걸려 있고요. 네.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많은 그 윤중천 씨가 구속되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아, 다 불어버린다. 소위 말하는. 네. 그렇죠. 그냥 혼자 들어갈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네. 그렇다면 김학의를 먼저 처벌해야 되는데 김학의는 검찰에서 막강한 영향력 있는 분이고요. 그랬죠. 네. 그럼 김학의를 보호하자면 윤중천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죠. 유력 인사를 보호하려면 윤중천을 보호하지 않으면 같이 다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분쟁이 있어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